한글 창제 원리 문제 조금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한글 창제 원리에서 그죠? 자음 기본자의 창제 원리는 뭐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죠? 본떴다. 가획자가 있고 그죠? 가획자는 기본자의 소리가 세워지는 것을 반영해서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자에다가 여기다 획을 더 걷잖아요. 그지? 걷어요. 그리고 빨갛게 해놨네. 우리 점이 있잖아요. 아래 아자라고 그래. 아래 아, 그지? 그 다음에 요 새끼인가요? 요 새끼? 여린 히읗, 그지? 여린 히읗, 그죠?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요. 요 새끼, 이거. 여린 히읗, 응? 요거, 여린 히읗. 세조 이후에 소멸됐대요, 여린 히읗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얘는 순경음 비읍이라고 생긴 거 있어요. 비읍 밑에다가 이응 써는 거. 순경음 비읍. 얘도 세조 때 소멸이 됐어요. 근데 아래아는 18세기 중엽까지 썼던 거네요. 그지? 되게. 18세기 중엽이면 1750년 정도. 그지? 그때까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옛 이응이에요. 옛 이응. 여기 점이 이렇게 올라가 사과처럼 생긴 거. 세모 는 반치음이에요. 이두 개는 16세기 말에 소멸됐어요. 병서예요. 그죠? 병서. 옆으로 쓰는 거. 나란히 붙여서 쓰는 거 병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모음 창제의 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보자.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했던 것도 다시 볼게요. 자음 기본자요. 자음 기본자 몇 개예요? 옆에 보면 다섯 글자예요. 어떤 거 다섯 글자? 요거예요. 요거 근음의 스의예요. 근음의 스. 얘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미음은 입모양이에요. 입모양을 본뜬 거예요. 발음 기관 중 입모양이에요.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혀의 모양이에요. 혀의 모양.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이에요. 소리가 세지는 원리는 가획자죠.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자음 기본자 다섯 개예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인데 그러니까 니은은 혀의 모양이죠. 혀의 모양. 어디에? 윗잇몸에. 이 이빨 뒤에 잇몸이잖아요. 그죠? 뒤에 붙는 모양이 이 혀가 지금 니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그리고 미음은 입모양이에요. 입모양. 그죠? 입모양. 그리고 시옷은 이 옆에서 보면 시옷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에요. 이. 이빨 모양. 이응은 목구멍 둥글할 것 같잖아요. 목구멍 모양. 그 다음에 기역은 뭐예요? 혀뿌리. 우리 이혀 말고 이 혀가 이 혀바닥에 닿잖아. 그지? 혀뿌리잖아요. 거기가 혀뿌리예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여기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데, 아, 이거 갖고 장난치겠어? 혀뿌리가 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이겠어? 혀가 목구멍을 막겠어. 그지? 그죠? 우리 간단하게 혀뿌리 모양, 혀 모양, 입 모양, 이 모양, 목구멍 모양 해서 다섯 개예요. 쉽죠? 목구멍이에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얘 이빨 두 개에 이렇게 이빨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얘는 입 모양이고요. 얘는 혀 모양이에요. 혀 모양. 얘는 혀 뿌리예요. 혀 뿌리. 외우자. 외우는 거야. 지금 시간에 외우는 거야. 그래서 자음 기본자. 그래서 다섯 가지 외웠어요. 뭐 이게 대충 뭉쳐 있는 거는 기억이래요.
대충 한덕이로 있는 거 혀뿌리 기억이에요, 혀뿌리. 알았지? 혀뿌리예요. 기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기억이니까 뭐예요? 그 기억의 가액자 키역까지 있는 그지? 1번이 좋겠죠? 그림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혀뿌리 모양이에요. 혀뿌리 모양. 기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발음 기관의 모양이니까요. 그죠? 발음 기관의 모양이니까요. 저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체자라고 되어 있죠? 이체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체자. 옛 이음 반치음이에요. 옛 이음 반치음. 16세기 말까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정하는 맞았어요. 정하는 맞았어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 비슷하게 그나마 생겼죠. 여기 니은이 들어가 있고, 여기 시옷이 들어가 있고, 이응도 들어가는 있잖아요. 그죠?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보이는 건 맞아요. 얘는 뭐예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가획자가 아니에요. 얘네보다, 이 비슷한 얘보다 소리가 세지는 건 절대 이게 더 획이 많잖아, 이거보단. 그지? 맞아요? 이체자는 소리가 세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현대 국어에서 우리 리을 쓰잖아요. 리을 쓰잖아요. 얘는 쓰고, 얘네들은 언제 없어졌다고? 16세기 말에 소멸됐다라고 그랬죠. 시 1500, 막, 90, 80, 그지? 뭐, 이때. 그죠? 제시된 세 자음은 이체자에 해당하는 글이에요. 기본자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발음 소리가 세지지 않아서 가획의 원리에 벗어난 글자예요. 뭐?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체자다. 셋 중에서 얘가 뭐라고? 옛 이음. 그리고 반치음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리을은 현재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좋아요. 그다음에 이건 안 풀었었어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옳은 것은 이거는 가획자죠. 얘는 우리 옆에서 병서한 거죠. 병서한 거예요. 가획자면서 얘는 뭐예요? 거센 소리라고 하죠. 거센 소리. 그죠? 얘는 된소리가 될 거예요. 그죠? 된소리가 돼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 가는 가획자죠. 기본자에 획을 더한 거 맞죠? 얘는 맞아요. 가는 소리가 세어지는 것을 반영한 가획자죠. 기본자를 나란히 쓴 병서의 원리 맞아요. 훈민정음의 새로 만든 새로 뭐 28글자를 맹간호니 막 이랬잖아요. 그죠? 28글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기 써 있죠? 새로 만든 28글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이거 다 맞아요. 3번이 틀려요. 기본자 발음 위치는 같지만 된소리로 발음하죠. 하나는 거센 소리, 하나는 된소리예요. 발음 위치는 그죠? 같아요. 이렇게 볼게요. 답은 3번이었었고요. 이제 모음을 한번 볼까요? 모음을 볼게요. 삼재, 삼재. 하늘과 땅과 사람을 얘기해요. 삼재. 그죠? 삼재를 본떴어요. 그죠? 상형.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이에요. 기본자에 점을, 그죠? 점을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나요? 맞는 것? 그쵸? 같아요.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초출하고 제출자로 구분했어요. 맞는 것 같아. 기본자는 병서의 원리? 아니죠. 뭐 자음이죠.
병서의 원리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나란히 쓴 거라서 자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음을 만드는 방법. 답은 5번이 되겠다. 여기 써 있죠. 일부 모음 글자에 점을 더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이에다가 점을 한 번만 합쳐서 만든 게 초출. 그죠? 그 초출자에다가 점을 또 결합해서 만든 걸 재출자라고 그래요. 초출자는 오와 우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야 유여가 재출자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자.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여기는 뭐예요? 모음 기본자가 사람, 땅, 그죠? 하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얘로 초출자에 해당이 되죠? 얘네. 그지? 네 개는 답은 3번 되겠어요. 얘는 모음의 기본자예요. 모음의 기본자예요. 모음 기본자.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모음 11자 중에서 아까 이 초출 제출 8개 있잖아요. 그죠? 8개에다가 이 모음 기본자 합하면 11개가 되는 거죠. 11개가 되는 거죠. 이 초출 제출은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든 거예요. 초출 제출은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든 거예요. 틀린 것은 뭐니? 오, 봤냐? 초출자, 자, 얘는 초출자겠네요. 초출자. 얘는 제자예요. 제출자가 되겠어요. 그죠? 제출자가. 그죠? 삼재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훈민정음의 새로 만든 글자에서 왜, 이거, 얘랑, 그지? 요거 세 개랑, 초출, 제출 합해서 11개잖아요. 그죠? 새로 만든 글자에 제외가 되지 않았어요. 답은 2번 가겠네요. 상형으로 만든 글자를 더하는 원리로 초출 점을 더하고 좀을 더 더했어요. 더하는 원리를 활용했어요. 이 초출자는 의나 이에다가 점을 한 번만 합쳤어요. 그 다음에 다시 결합해서 거기에다가 다시 결합한 거라서 다시 제자를 써서 재출자라고 그래요. 그죠? 아는 한자는 하나도 없지만, 다시 제자 쳐서 이렇게 쓰나? 한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이게 더 뭐가 있나? 요즘 막 쓰는 글자로는 이렇게 아유씨 이게 뭐해 이게 한번 맞아 이거? 그지 같네.
원서에 한문 되게 많이 썼는데 이건 이거 어려워서 쓰질 못하겠네.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죠? 이거 레자예요, 레자. 대충 써도 잘 쓰는구만. 이건 붓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누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맞춰갖고 이렇게 쓰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컴퓨터용 제자는 이렇게 말도 안 돼. 다시 제자야. 다시 제자 찾으니까 무슨 두제라고 써 있고 한참 있네. 그죠? 다시 제자죠? 거듭 제자죠? 어렵다. 뭐냐면 한문은 잘 몰라요. 한문은 모르는데 서예를 많이 해서 쓰는 것만 잘해요. 쓰는 것만 잘해요. 자, 휴대전화의 자판이에요. 그죠? 우리 부원장님은 이것만 쓰시죠? 자판을. 원장님은 무슨 자판을 쓰더라? 이거. 이게 좋지 않냐? 그럼 너는 뭐 써? 아까 뭐랑 똑같은데 천지 이거? 네 당신은 더 두 가지지. 요거는 일단은 그 자판의 수가 적고 그지? 반도 안 되고 가액의 원리에 따라 짝지어진 게 아닌 것은 얘죠? 5번이죠? 너무 쉽죠. 가액의 원리인데, 얘네는 얘와 얘는 이 원리를 가액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대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